광대라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CD 속에 작년까지는 광대를 계속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광대 그리고 저기 USB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광대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끄럽지만 우리는요 저 뒤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뭔 거시기걸래 이렇게 태어나갖고 사실 여러분 앞에서 쉬지도 못하고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쉬는 날은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야 할 때 왜? 여러분들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겨.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은 그래서 항상 왜 공휴일을 경유해서 항상 모든 행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뭐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요 집구석에 있는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쪽팔려갖고 왜? 아 세상에 일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멀쩡한 놈들이 시내 돌아다니면 저 새끼 할 일 없는 저거 아이고 저 건달 것 백수건달이라고 놀려버려. 시골에서 가서 못 나와 집에서 놀릴까 아, 욕할까봐 그냥 뭐요 방구석에서 뭐요 리모컨 갖고 살아요. 이것도 올렸다 저거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집구석에 가면은 멍해지고 사람이 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때 와갖고 열심히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단원분들에게 박수하고 함성 좀 참 해주세요. 나부터 정말 9시부터 나와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광대 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상의 목소리 딱 한 분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박수 함성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죽었지? 오늘 마지막으로 천상의 목소리 딱 한 번만 보여드렸습니다. 딱 한 번. 내가 속였나? 예? 아니 내가 두 번 친다고 했어요? 나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뭐 다들 앵콜이야? 알았어. 나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시켜. 아이고, 에이, 뭘 이런 걸 주고, 아 참, 고마워요. 이제 끝까지 쉬어야 될 건데. 뭐 이쪽에 뭐 보고 느끼는 거 없어. 끝까지 쉴 텐게. 아니요, 많이 사줘. 여기도 좀 악어뼈 좀 갖다 달라지 그래. 아유, 필요 없이요. 비싼 것만 쓰는구나.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잘부터 끝까지 잘 칠게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에, 부자 되시고,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에, 이 음악과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냥 잘 못 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가서 함성 좀 다시 한번 질러주시면 가자!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중간장하고
사람도 아니야. 아이고, 아니 진짜로, 야 숨도 안 쉬네. 나 솔직히 뭐 팔면 안 될까 하나? 겁나 죽겠어. 아니 한 살도 야. 그 대신 뭐요? 하나만. 여 여신에도 하나만. 그러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여파로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남는 여수로 좀 해주시죠 그래. 물건은 많이 안 남으니까. 여 하나라도 파도 지금 제가 쳤을 때 제가 길을 다 들여서 제가 죽습니다 지금. 근데 이 길을 받아가시는 분은요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제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건강하실 것이고 복 많이 받을 거예요. 하는 사업자 될 거고 애들 머리 좋아져서 공부 잘할 거고 집안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연 먹어요.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아유 4개 만원. 네, 인사하고 네. 아무거나 노래 한번 주시죠. 최선을 다할게요. 자, 이어서 잠시 이제 우리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우리 부쇼 준비야, 수트코스니. 어? 부쇼 준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아. 반지만 내려도 이거 아이고 좋다 누님 춤춰도 괜찮아 춤춰 그럼 춤추고 자지자지 잠깐만 빨리 가만히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 볼까 자자자자 지리자리자자 자지자지자라지 자라라라 잔잔자자 지지지 오케이
머물리 쉬어나볼까. 사랑 찾는 나그네 또 하루가 가는구나. 물벌레를 벗을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의 인생.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가서 잔자리 잔디를 차례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노래도 안 돼버려. 아유, 죽겠네, 이제 막. 나 죽을 것 같아. 아까 제리 어디 갔어? 왔다가 혼란 갔나? 아니, 뭘 그걸 주고. 아휴, 참. 아, 어머니, 길 가다가 뭐 죽는 게 최고 기쁨인데 내 건지 모르겠지만 주었시오. 눈에 번뜩 뛰네. 자, 어지간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꾸순이 불쇼하기 전에, 예, 마이크를 잠깐 넘겨기나 힘들어갖고 나 마이크를 못 잡았어. 이거 놓칠 것 같아. 그래. 우리 저 원래 우리 대빵이요. 예? 우리 이제 우리 매년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자리에 항상 커서 뭐예요? 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안 많이 남았는데.